유난히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한여름 폭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더 취약한 홀몸노인 가구에 에어컨 설치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홀로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에도 의지할 거라곤 선풍기 한 대. 관절염 탓에 무더위 쉼터가 있는 노인정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도가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덕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잖아요. 근데 올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도내 저소득층 홀몸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도내 홀몸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 대상. 습기 제거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벽걸이형 에어컨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절기 3개월간 월 최대 4만 원씩 총 12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원합니다. 에어컨만 설치하게 되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틀지를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전기료까지 같이 제공하도록. 이번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